즐거움 가득 STV 채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도봉산 여성봉과 오봉을 산행할 겁니다. 산행 코스는 송추계곡 입구에서 출발하여 오봉탐방지원센터, 여성봉, 오봉, 오봉샘 우이룡을 해서 교연탐방지원센터까지 코스입니다. 이동거리는 10.5km, 이동시간은 6시간 10분, 최고고도는 690m, 난이도는 중입니다. 오늘은 산에 구름이 많이 끼어 몽환적인 산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도봉산 여성봉, 오봉으로 구름 속 산행입니다. 그럼 잘 따라오세요. 감사합니다. 산행 출발은 송추계곡 입구에서 출발합니다. 주차장이 탐방서 입구 가까이도 있으니 입구 쪽에 주차하세요. 주차장에서 400m만 가면 오봉 탐방지원센터입니다. 상가를 지나면 오봉 탐방지원센터가 나옵니다. 마지막 화장실입니다. 오늘의 첫 봉우리인 여성봉까지 1.8km 남았네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산행입니다. 숨차게 오르다 보면 쉬어가는 길도 나옵니다. 또 올라가야겠지요. 조금이라도 그늘이 있으면 길이 얼어 있습니다. 봉우리가 잔뜩 구름을 안고 있네요. 오늘 산행 첫 번째 조망터에 도착했습니다. 쉼터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자리 잡고 있네요. 포토스팟입니다. 이제 여성봉까지 400m만 오르면 되는군요. 여기부터 등산로가 다소 거칠어집니다.
사진 찍다가 사망사고 발생 지점입니다. 조심조심 조망합니다. 겨울 산행은 아이젠이 필수입니다. 여성봉에 다 왔습니다. 여성봉은 암석 모양이 여성의 신체 일부를 닮아 붙여진 이름입니다. 눈이 쌓여 잘 보이지는 않는군요. 정상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여성봉 정상에서 저도 한컷 지켜봅니다. 다음 포인트인 오봉으로 향합니다. 오봉까지는 등산로가 대체적으로 평탄합니다. 나무가 번개에 다 부러졌다고 말을 하네요. 여기서 오봉이 전체 조망되는데 오늘은 구름 모자를 썼네요. 마지막으로 피치를 올려봅니다. 5번까지 30m 남았네요. 오봉 정상에 순정 같은 고양이가 울고 있었어요.
출연을 해봅니다. 도봉산 최고봉이 자음봉이 조망되는 곳인데 오늘은 구름뿐이군요. 자음봉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헬기장에서 오봉샘으로 하산합니다. 도봉산 삼봉이 다 조망됩니다. 삼봉은 자음봉, 만장봉, 선인봉이라고 하지요. 개인적으로 남벽 오봉이 더 멋진 것 같아요. 쉘터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습니다. 오봉샘에 도착했는데 샘을 막아놨네요. 도봉 탐방 지원센터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잘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지도만 보면서 하산합니다. 어찌어찌해서 무이룡으로 하산했습니다. 교현리까지 1km 남았군요.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산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